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아,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은 뭐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유명한 명소죠. 근데 이 두오모 성당에 세 개의 문이 있답니다. 첫 번째 문에 들어가면은 그런 글귀가 있대요. 아,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의 글귀가 궁금하시죠?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 굉장히 단촐하지만 소름이 돋을 만큼 뭔가 뒤통수가 팍 쳐지는 느낌이지 않나요? 가끔은 고통이 영원할 듯 즐거움이 영원할 듯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영원한 진리만 영원하다라는 그 사실만 품고 있어도 사실 우리는 우리를 스치는 이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조금은 내성이 생길 텐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길 그리고 이 생명의 길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고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대선배님이신데요. 그냥 이분은 너무 요정 같아가지고 선배님 하고 일어서기엔 너무 그냥 사랑스러우세요. 자, 1세대 개그우먼으로 출발하셨지만 지금은 찬양사역자로 더 뜨겁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선우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우먼에서 가수로 가수에서 찬양사역자가 된 이선우 권사.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라 상처가 많았던 학창시절.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만 새아버지 밑에서 또 학대를 받아야 했던 불행했던 시간들. 그 후 온갖 악한 형들에 사로잡힌 이선우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구하러 갔던 일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선우 권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 벤츠카비를 입사한 거죠. 유머의 번지, 코미디 8웨이, 쇼미디오자키. 요새 이름을 명하는 귀신은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내쫓으려 그래! 성령 세례의 선물과 함께 그에 따른 표징인 방언이 임한 거죠. 이 복음의 이익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생명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에서 많이 예전에 활동하시는 모습을 뵙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는 처음 봬요. 저도 처음 봬요. 그렇죠. 근데 역시 그때도 되게 애기 같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대로 그런 이미지가 녹슬지 않고 이렇게 있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애기애기한 느낌 때문에 원래 선배님이면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 우리 대선배님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사랑스러운 그냥 하나님의 딸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아, 우리 이선우 원사님이 사실 정말 보시고 나 저분 알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때 진짜 뜨겁게 활동을 종횡무진 하셨던 개그우먼이시자 MC이셨어요. KBS 개그맨 공채 3기시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이때 그럼 데뷔 연도 기억하세요? 1985년도였고요. 아, 85년도. 네, KBS에서 주최하는 대학 개그 콘테스트였어요.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네. KBS 이제 공채 3기로 입사한 거죠. 네, 네. 유머의 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그리고 쇼미디오자키. 네. 맞아 맞아. 기억나시죠? 아, 그거는 거의 80% 아니었어요? 네. 시청률이? 맞아요. 네. 너무 좋았죠. 네,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제 개그 활동을 했었죠.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게요. 아니, 사실 요즘 개그 음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뭐 눈부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그 음원이 대상 출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위주로 편성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80년대 중반이면. 그렇죠. 이거 이변 아니에요? 거의? 그러게요. 저도 놀랬으니까요. 그러게요. 와, 또 가수로도 활동하셨고요. 음반 내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노래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MC로도 맹활약하셨어요. 네. 원래는 네. 이제 개그맨으로 출발을 했지만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대학교 때 가수 박미경 씨하고 네. 듀엣으로 이제 그 교내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MBC 가요제 이제 출전 계획을 갖고 있었죠. 와. 근데 교내 또 개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이 KBS에
개그 콘테스트에 네. 원서를 접수하게 된 게 이제 제가 혹시나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상복이 너무 그러게요. 엄청나신데요 상복이. 네. 뭐 받았다 하면 나갔다 하면 대상인데요. 저도 정말 그래서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뭐 워낙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제 가수로 전업을 하고 이제 또 MC 활동을 또 그 고등학교 때도 했기 때문에 어허. MC로 활동을 이제 했는데 TV보다는 라디오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방송이 이제 김은국 씨하고 했던 108가요, 또 와. 장재남 씨하고 했던 KBS 라디오 쇼.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 했던 방송이 교통방송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그 MC로 진짜 바쁘게 네. 날라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꼬맹이 때인데, 그때 기억엔 되게 예쁜 개그우먼이다. 아. 네, 진짜 예쁜 얼굴의 미녀 개그우먼이다. 이런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었었고, 그리고 노래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 20, 30여 년이 흘러서 만났는데, 드디어 만났는데, 네. 저는 찬양 사역자로 만나게 된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찬양사역까지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네. 노방 전도 사역을 많이 했죠. 와, 방송하고 계신 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네. 전하고 싶은 열망에 인터넷 선교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와. 하루에 2시간씩 1년 동안 생방송을 한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네, 정말 그때도 아버지 은혜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이제 이선우의 찬양의 샘이라는 그 방송이 운영이 된 건데요. 제가 이 선교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게 시청자분들의 이제 간증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있었던 댓글인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엄청 웃었어요. 네. 어떤 댓글이냐면 제가 찬양 부른 그 영상에 내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는 사찰입니다. 제가 사찰에서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댓글들은 이렇게 또 그 외에 댓글도 보면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네. 이걸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교회 나가게 됐어요. 라든가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네. 하나님을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지만 이걸 보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졌어요. 은혜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간증들이 이제 삶이 여기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삶이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이제 와, 정말 제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크구나. 그럼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사명감을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니,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교회 나간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얘기로 가야 되는데요. 네. 저희 집안은 이 조상태대로 아주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친할머니 집에 절도 있었고 스님도 상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큰 부처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에 엄마가 시집을 왔고 엄마가 이제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절을 간신히 낳은 후에 자궁 절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못 갖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동네에 돌았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약국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미혼모가 네. 약국 앞에 이제 아기를 놔두고 간 거예요. 네. 남자 아이를.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 아이를 키웠고 네.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제 친동생인 줄 알고 같이 자랐죠. 근데 이제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걸 만족을 못하고 엄마를 강제로 이제 내쫓은 거예요. 아우. 그러면서 이제 새 여자를 들이게 됐는데 이제 아이고야. 그 이제 새 어머니가 네. 이제 남동생과 저를 이제 또 이제 많이 학대를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새 여자가 낳은 딸과 네. 남동생이 이제 다툰 거예요. 막 싸우고 있었는데 새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빨래를 이렇게 걸기 위해서 박아놓은 큰 나무가 있어요. 그걸 뽑아갖고는 동생 다리를 딱 쳤는데 어머. 너무 세게 쳐갖고 이게 다리가 툭 하고 부러졌어. 네.
풀어주면서 이제 이 다리를 이제 질질 끌고 동생이 집을 나간 거예요. 요즘 같은 거의 경찰서 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쵸. 범죄죠, 범죄. 근데 그러고선 저도 이제 그 동생을 찾아서 이제 따라 나갔는데 세상에. 결국은 못 찾았어요. 어떡해. 못 찾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이제 공사 중인 빈 건물에 이제 신문지를 깔고 자고 이제 껌을 팔아서 끼니 때문에 학교를 다녔죠. 웬일이야.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에 지쳐 있는 저를 보면서 주변에서 교회에 가봐라. 네. 교회가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떡하면 좋아. 어머, 어쩜 이게 갑자기 잠깐 동안에 너무 많은 게 지나가 버린 느낌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 나이가 10살 미만의 나이. 네, 6살. 동생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저는 6학년 그때였죠. 세상에 웬일이야.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때, 네. 그때 나가서 교회를 이제 네, 나가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먹을 걸 주던가요? 네. 아멘. 그랬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이야, 진짜 무슨 소설의 거의 앞부분도 아니라 막 클라이막스 부분 같아서 지금 좀 멘탈이 지금 약간. 그래서 그럼 교회를 그 이후로 꾸준히 나가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네, 그러고 나갔고 이제 겨우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병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엄마를 저는 이제 붙잡고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살래 말로 떼를 썼죠. 근데 이제 엄마는 나는 아파서 너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흠씬 두들겨 맞고 이제 엄마한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 나랑 같이 살자. 근데 내가 여력이 기력이 없으니까 그럼 재혼이라도 해서 같이 살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번에 새아버지와 살았죠. 근데 새아버지는 이 술만 드시면은 막 폭력을 일삼고 막 네 막 있는 대로 또 막 집어 던지시고.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시고 아기였는데 초등학교 갓 지난 이제 정말 10대 초반에 어린 선우 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는데. 네. 그 선우 씨한테까지 폭력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엄마는 이제 아프니까 오히려 엄마한테는 못 하고 네. 이제 저한테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또 저를 더 미워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열심히 신앙 고유회를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자체를 또 워낙 싫어했어요. 그래서 더 핍박에 심했죠. 세상에. 그러면서 어느 그때 이제 그렇게 자라서 이제 고3 때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테레비를 TV를 저한테 던진 거예요. 아니 항상 술 완전히 만취하셔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럼 드시고 던진 거예요. 근데 그 TV가 제 머리를 이제 피했는데 아무튼 시선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머리 이제 피가 줄줄줄줄 흐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저를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너 나가 그러면서 이제 현관문에 내 동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공원 벤치에서 막 떨면서 이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놓은 박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랑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이제 불공을 드린 거죠. 아, 절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보호 밖으로 그냥 자진해서 걸어 나온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렵고 또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상처받아서 그랬지 뭐. 무서웠고. 그랬는데 교회를 떠나고 고3 때 일이에요. 예. 고3 때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볼펜 귀신 놀이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분신사바. 네, 분신사바 아시죠? 네, 알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막 그 볼펜 귀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비켜봐, 비켜봐. 내가 할게. 그래서는 딱 앉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둘이서 맞잡고 하잖아요. 맞아요. 볼펜을 맞잡고. 그래서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는 거잖아요. 주문을 딱 외웠더니 볼펜이 딱 쓰더니 안녕? 동자 귀신이야. 나 3살짜리 동자 귀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소름 돋아. 그러니까는 너무 놀란 거죠. 우리 둘이는 분명히 손을 놓고 있었는데 볼펜이 저절로 쓰니까. 그래서 놀래서 근데 이제 우리 둘이는 우리가 또 5년 중에 쓸 수 있으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상황을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네네. 얘네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기절하는 수준이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근데 또 그때가 막 모의고사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 영어 정답을 알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애긴 애기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알려줘서 그걸 이제 우리 반 학생들 우리 친구들하고 다 공유를 했죠. 세상에. 그래서 우리 반이 평균 정성적인 소름 돋아 급상승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왜 점쟁이들이 간혹 잘 맞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어떤 부분은 알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 전지하진 않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듣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있고 나서 도서실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무신결에 분신사 막 외운 거예요. 네. 중간에 외웠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볼펜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녕? 나 동작이신이야 또 써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네. 국토지리를 풀고 있었는데 너 이 시험 문제 맞춰봐. 이랬더니 다 맞히는 거예요. 와 소름 돋아. 네, 그래서 제가 은연 중에 제 공부한 거니까 맞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남자 도서실로 갔죠. 네. 남자 도서실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이제 기술 문제집을 갖고 온 거예요. 네네. 그럼 너 이것도 맞춰봐. 그랬더니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면서도 좋아가지고 와 이제 나 시험 문제는 시험은 문제 없다.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네. 그때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죠. 네. 근데 병원에서 이제 저를 진단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분은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왜요? 의사 말이 이거는 병원에 올 게 아니라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의사 선생님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저 의사 선생님이 좀 의아하게 의사 선생님이 뭐 저런 말 하지? 그러고서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진단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진짜. 네. 크리스찬다운 대답이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답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뭐 알 수 없는 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엄마는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구나. 저를 데리고 이제 뭐 점쟁이한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한테 찾아간 무당이 하는 말이 네.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네. 엄마한테 네. 네가 대물림을 할머니가 점치신 걸 네가 대물림을 안 받아서 딸한테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신병 무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려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센 게 너 왜 더 나한테 왔어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신내림 받으라고 했는데 엄마는 이제 자신은 상관없지만 이제 딸이 무당 딸이라는 소리 듣는 게 원치 않아서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면 신내림 안 받을 거면 귀신을 달래는 구시라도 해라. 이래갖고 또 막 구슬 여러 차례 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증상이 더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뭐 아예 잠을 못 자요. 그냥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새고 뭐 물만 먹어도 토하고 막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세상에.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그 아픈 거보다는 이게 막 발작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이 이렇게 막 나무처럼 뻣뻣해지면서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학력고사죠. 그러니까 지금 네. 수능 시험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학력고사. 네. 그때 1, 2교시를 보고 3교시를 보는데 이제 발작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험 감독관이 제가 컨닝한 줄 아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니 진짜. 그래서 저를 이제 퇴장시켰죠. 그러니 어떻게 1, 2교시밖에 못 봤으니까 이제 다시 보려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재수할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서울예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서울예전 재학 당시에 이제 그 공연팀에 들어가서 위문 공연을 갔어요. 네. 근데 위문 공연에서 또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 박미경 씨가 그 업고 나왔었어요. 가수 박미경 씨. 아 진짜. 가수 박미경 씨가 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게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무슨 영화로 해도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와 그래서 그렇게 업혀 나와가지고 뭐 치료 같은 것은 좀 받으셨어요? 뭐 많은 병원에서는 뭐. 그럼 다시 교회로 가시게 아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기보다 이제 교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네. 네. 이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뭐
계속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발작 증세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합병증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이제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교회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또 이제 보다 못한 엄마는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스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낸 거예요.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저를 걸로 데리고 왔죠. 근데 이제 스님이 화살 길이만한 침 대침을 제 머리에 딱 꽂는 순간에 뭐 이렇게 긴 걸 꽂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졌는데 네. 뭐 아픈 거는 여전했는데 네. 일단 한동안 발작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저는 아 스님이 귀신을 내쫓았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엄청난 착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한동안 발작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서 아. 네, 개그맨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네.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막 활동을 하는 당시는 한 몇 년 동안 발작이 없었어요? 한, 그래도 한동안은 없었어요. 와, 근데 어떻게 또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게 언제? 언제냐면 이제 개그맨으로 한 3년 활동하다가 네. 가수로 전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가수 전향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가요 순위를 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진입하고 이제 매니저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1위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땐 또 그럴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집하고 차하고 다 처분해서 전 재산을 매니저한테 이제 건넸죠. 웬일이야.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전보다 더 심한 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를 막 벽에다 짓이기면서 제 입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청년, 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는 제 친할아버지고 할머니는 점치던 할머니고 청년은 뭐냐, 누구냐, 누구 목소리였냐면 그 전기 공사하다가 감전돼서 삼촌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그 세 살짜리 얘기는 세 살 때 돌을 집어먹고 죽은 아기가 있었대요. 네네. 왜 성경에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 네네. 기록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마하고 저는 이제 뭐 악한 영이 괴계인지를 모르고 이제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조상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니까 정말 죽은 조상들이 이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엄마는 그 제가 낸 목소리의 주인공들 그 조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놀란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심장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그 인공심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네,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뭐 전 재산을 매니저한테 준 상황이니까 그치, 이제 돈을 융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개그 선배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일본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판매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무조건 간 거예요. 그 당시 그것도 유행이었어요. 네. 네. 근데 갔는데 완전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여비조차 이제 못 구하고 낙심하고 있는 터에 네. 거기에서 안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도 해결해 주셔. 나랑 같이 교회에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언니를 따라 나갔죠. 네. 그러니까 교회 발길을 끊은 지 7년 만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 발을 들이자마자 하고 오는데 울음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저를 통해서 표출이 된 것 같다는 생각. 아무튼 막 울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사가 있으셨나 봐요. 제 상황을 이제 벌써 다 이제 아시고 이제 언니네 집에 가 있어라. 금방 오시겠다. 그래서 갔더니 부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붓을 많이 하니까 부족이 뭐 여기저기 많죠. 그러니까 부적을 다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각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은 이 몸에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내쫓으려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막 제가 경련을 하면서 제가 저를 막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막 놀라고 저는 떨도 떨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잠잠하고 빨리 나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러니까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막 몸부림 치다가 이러면서 뭐가 쑥 나가고 또 나가고 막 여러 차례 쑥쑥 여러 하면서 차례? 네.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제가 힘이 쑥 빠져서 그리고 이제 쓰러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완전히 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몸만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왜 항상 뭔가가 이렇게 막 눌리는 압박감에다가 불안, 공포, 두려움, 뭐 의욕 상실, 우울 막 이런 게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의 영향,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묶임 받았던 게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은 거죠. 아 세상에. 나 지금 막 앞에서 이렇게 들어갈 뻔했단 말이야. 지금 너무 막 쫄려가지고. 세상에. 와 이런 드라마틱한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자리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와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단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와 그 진짜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강하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셨네요. 그렇죠? 직접 개입하시고 논문에 띄게. 네, 항상 뭐 아버지는 우리 그렇죠. 삶을 다 돌아오고 계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왜 진짜 왜 우리가 불을 끌 때도 아주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가 있고 이게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긴급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긴급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악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진짜 새 몸을 얻은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삶도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귀신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네. 그 다음 날 그 언니랑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네, 네, 네.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갔죠. 근데 이제 언니가 하는 말이 이제 그 물질 축복의 열쇠는 11조라 그러면서 막 또 11조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거는 그때는 제가 11조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저 앞으로 11조도 잘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꼭 30분씩 기도할게요. 저 엄마 병원비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러면서 성원 아닌 성원 기도를 드린 거죠.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가게 와서 업소에 와서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 불렀는데 손님이 어떤 손님이 저를 찾는데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여기 이제 왜 왔냐요 일본에. 그래서 자초지종을 통역을 통해서 말을 했더니 비서를 시켜가지고 이제 007 가방 같은 걸 딱 갖고 와요. 네. 그러더니 거기서 돈을 이렇게 뭉텅이로 꺼내더니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한국 돌아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딱 환산해 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딱 병원비? 아니 아버지 넉넉하시죠. 딱이 아니죠. 그러니까 병원비 2,700만 원에 또 11조 300에 돌아갈 차비에 그렇게 딱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게 주신 거예요. 넘쳐나게. 저도 딱 3천만 원어치 기도를 한 적이 있었고 3천만 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서 딱 3천만 원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딱 3천만 원. 그래서 이걸 믿어요. 네, 딱 3천만 원일 수도 있죠. 사람들은 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 근데 이게 겪어본 사람들은 믿거든요. 너무 절박해서. 저는 왜냐하면 딱 3천만 원이라고 안 그랬고 엄마 병원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11조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그 얘기를 안 했네. 나딱 3천만 원만 어떻게 했어. 지금 3천만 원 너무 필요해요. 집에서 쫓겨나요. 막 이랬었거든요. 딱 3천 원씩. 그래서 그 물질을 기도할 때 한번 제가 그 절박함이 통했던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과정에서 그건 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지금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고 와닿아요. 네. 예. 그래서 11조를 내시고 그래서 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 한국 가서 당연히 11조를 내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일단 아버지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11조는 물론 하고 이제 30분 기도하는 걸 또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30분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을 보면은 5분밖에 안 지나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또 구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에서 저절로 Congratulation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생일 축하곡으로 많이 썼던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이 노래가 아주 발음도 유창하게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노래가 끝나자마자 방언이 탁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제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와 생일 축하곡까지 들려주시면서 제가 그렇게 원했던 성령 세례의 선물과 함께 그에 따른 표징인 방언
사건이 임한 거죠. 세상에. 그래서 막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힘들던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뭐 3시간, 4시간 기도하다가 나중에 방언 찬양까지 하면서 막 6시간, 7시간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시구나. 와, 그 한국에 돌아오셔서 진짜 너무 뜨거운 은혜를 또 받으신 네네. 거잖아요. 어머님 수술 잘 되고. 네, 그렇죠. 감사하다, 진짜. 방송은 안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게 왜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사기 사건의 피해 때문에 매니저 사기 네네네. 사건이 주변에서 그 사건 피해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한번 PD 수첩에 제보를 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 취재가 이제 이루어지고 PD 수첩에 방영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잘 해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왜 그 저를 속인 매니저뿐만 아니라 이게 연예계 PD들까지 막 그게 그 사건이었구나. 네, 그때 막 건드려지면서 네. 막 일파만파 막 사회적으로 파장이 막 크게 일어났어요. 야, 그러면은 기억나시죠? 완전 크죠.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이제 네. 그걸로 인해서 그만하시고 막 네. 또 이제 감옥 가시고 막 그래서 이랬으니까. 본의 아니게 막 저도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그래서 방송 활동을 중단했죠. 그쵸, 중단하고 그쵸. 이제 미사리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진짜 노래를 이제 완전 업으로 가게 되셨구나. 야, 무슨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거기 계시네요. 와, 근데 그 미사리 카페에서 노래하시는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미사리 카페는 이 주말 손님들이 이게 매상의 큰 몫을 차지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업주한테 저는 일요일은 일을 못한다 했더니 업주가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그것도 공유한 지 피크인데. 그래서 거절을 당했죠.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업소 측에서 뭐 일요일 안 해도 좋으니까 출연해달라고 출연 요청이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이제 노래를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떤 손님들이 찾는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갔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부부래요. 네. 부부인데 이제 오늘 이혼하기로 이혼 합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오늘 여기에 왔는데 네. 당신 노래를 듣고 우리가 이혼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불렀다 이러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이제 제 무대를 보고 손님들이 하는 말이 열정적인 무대를 보면서 이제 힘과 에너지로 충전되어 간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이선우는 영혼을 치유하는 가수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왜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팔짱 끼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제가 기쁜 거예요. 있네요, 네, 그래서 와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가 선한 영향을 사람들한테 끼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하는 걸 너무 감사해 여기면서 정말 어떻게 보람되게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계속 그 일을 안 하시고 찬양 사역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를 제공한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런 일련의 리액션들이. 뭐 이게 찬양 사역을 하려고 그 뭐 일을 안 한 것보다는요. 네. 이게 이제 어차피 저는 방송을 안 하니까 이게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때 이제 해바라기로 활동하고 있는 네. 예, 선배의 요청으로 네. 우리랑 팀이 돼서 같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자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돼서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했다가 아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솔리스트로 제가 섬기게 됐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세상 노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에 집중하길 원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요. 제가 노래하는 게 그리고 세상 노래가 뭐
어떤 부분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말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그렇죠. 제가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했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잖아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업소를 그만뒀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이제 입시생들 학원에서 이제 보컬 레슨도 하고 또 개인 레슨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대학 교수님이 노래 부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잠깐 레슨 해달라 그래서 한 2시간 해드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에게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극구 사양했죠. 그냥 가르쳐 드린 거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서랍에 넣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300만 원이 막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처럼 3천만 원처럼 네, 네, 네. 제가 딱 300만 원이 필요해서 카드값을 내야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저녁마다 기도 모임 가는 때였는데 기도 모임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낸 거죠. 300만 원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집에 기도를 하고 집에 딱 갔는데 네. 이제 저는 뭐 사례비 쪽으로 생각하고 네. 이제 그 봉투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꺼낸 거예요. 그래서 다 봉투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3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니까요. 저는 믿어요. 저는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참 감사했죠. 이래저래 감사했죠. 아 근데 진짜 이게 1인분이 아니네요. 제가 이게 아까 이렇게 보면서도 한 사람의 인생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한 3, 4인분 정도가 전골이에요, 전골. 약간 2, 3인분. 전골용 간증. 야, 이거 벅차다, 진짜. 와, 근데 여기 이 벅찬 삶에 누가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한 너무나 아프고 벅찬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이게 뒤집히는데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또 이 와중에 남편분을 만나셨고 남편분이 또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네. 야, 또 이건 이제 거의 간증의 피날레 아닙니까? 네, 아버지 은혜죠. 그러니까 남편도 네. 이제 음악 계통의 일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네, 네. 남편도 이제 복음 선교하고 문화 사역 등 이런 비전이 저랑 또 맞고 같았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방 전도 사역이나 또 문화 인터넷 선교 방송도 이제 남편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동역자시네요. 네, 진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최고의 동역자죠. 그렇네요, 진짜. 네. 이야,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께 이 아름다운 찬양과 또 이 속 깊은 간증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귀 쓰이시는데 또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가 함께 좀 나눌까요? 네. 네. 먼저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비전이고요. 또 이제 사역적인 비전은 이 복음,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유익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생명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저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 사실 진짜 우리 이선우 권사님의 이 말씀이요. 최근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혼란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 좀 대충 한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좀 도전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픈 얘기를 꺼내셨음에도 그 안에 확고히 하나님의 계심과 또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어떻게 회복시켜서 쓰시는지까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삶의 고통 중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아, 진짜 많은 힘과 이정표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네,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무한대로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아야겠다. 진짜 나 너무 날로 먹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잘 살고 진짜, 계세요. 진짜 너무 뉘우칩니다. 제 진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예, 진짜 나 눈물 날라 그래. 정말 귀한 분이시네요. 아버지, 전적인 아버지 은혜죠. 맞아요. 진짜. 네. 너무나 그게 느껴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정말 바쁘셨구나. 제 삶에도 아버지가 많이 바쁘셨다는 걸 느끼는데 저는 지금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일하셨어요. 우리 이선우 권사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열일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열일하시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끈 놓지 마시고 오늘 이 간증 들으시고 마음의 비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귀한 분이신데 이 달란트를 힐링토크 회복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써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음악계통 일을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 네. 이제 엔지니어 일도 하고 또 찬양 그 작곡 편곡을 직접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또 가사를 쓰니까 찬양 음반 만들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음반을 이제 여러 차례 만들었는데 네.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란 곡을 이제 오늘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선물 하면 이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이제 대가를 치르고 이제 선물을 마련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은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이제 그걸 받죠. 네. 만약에 정선희 씨가 저한테 선물을 이제 줘요. 주시면서 저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라 그러면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정선희 씨가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값을 분명히 지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값을 다 지불을 하셨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누구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은혜로 받는 선물. 뭐,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중에 이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들려드릴게요. 우리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물 듬뿍듬뿍 네. 받으시는 네. 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 자체가 선물이었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선물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맞아요. 선물이고요. 그죠? 네. 어찌 보면 조금 비약하자면 우리의 고난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선물일 네. 때가 있더라고요. 예, 네, 진짜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네, 그 네, 당시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 네, 이루시니까. 네, 절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우리 이선우 권사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찬양을 끝으로 저희는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우리 이선우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뜨겁게 축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